일하고 아. 일 있으면 일해야 되고 서울 캠핑카. 어, 이 벙커가 확실히 높구나 이게. 아니 여기 앉아도 되겠는데요? 앉아도 머리 안 닿겠는데? 가요? 이게 뭐 작은 사람 안 닿는데 큰 사람 다. 어, 그래도 벙커야. 그래도 저희 거보다 훨씬 넓어요. 아니, 높아요. 가구는 화이트로. 화이트라니까 확실히 이게 문장을 화이트로 내가 해놨는데 네. 잘하길 그건 잘했더라고. 화장실. 어이 거울도 이렇게 있네. 거울 있고. 냉장고도. 아니 문이 거울. 특이하네요. 다른 데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문이. 당겨야지. 자세로. 좀 뻑뻑한데요? 자세 뻑뻑한데요. 샤워 이건 이제 변기는 이동식을 내가 넣어서 이게 넣으면 안 되겠다. 고정식은 저게 고정식은 옵션이에요? 아니요, 옵션 이 화장실 이런 거 다 거식인데. 고정식 변기. 고정식 한 거는 이제 고정식을 할 것인가 이거는 그 선택이에요? 네, 선택인데. 아 냉장고. 고정식을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냉장고 크네. 냉장고 큰 건 어째? 네. 냉장고 이거는 기본 아니에요, 옵션 아니고. 아 근데 이제 작은 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아 원래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건데 내가 작은 거로 심어 큰 거로 하라. 큰 거로? 아 전자레인지. 여름에 냉기면 좀 적을 것 같은데. 컨트롤 판넬. 어 컨트롤 판넬 이거 터치식이죠? 네 다 터치. 그 이 등도 다 터치. 등도 터치식이에요? 이 되는데 터치가 돼요. 요 가운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되네. 돼. 어떤 거? 터치식이. 터치식. 터치식은 안 돼. 고정하나? 아, 이 중앙등은 안 되는 거예요. 아, 중앙등은 안 되고 껐다 켰다만 되고. 각 있는데 요 돌아가는 거는 물은 별로 없네요. 물은 비었어다. 네, 비었어요. 물 조금밖에 없네. 싹 빼놨어. 어, 그 물 어떻게 했어요? 물은 담아 가져왔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담아야지. 지금 조금. 날씨가 포근해서 안 오는데 영하 막 아, 5도 이상 내려가야지. 아니야 그게 얼마 전에 다닐 때 네. 추워가지고 빼버렸어. 아, 얼마 전에요? 여기다가 다 빼버렸어. 그게 이제 여기 물하고 물 내가 쓰는 온도. 저기 원산에서 넣으시지? 원산도에 물 화장실에 물 예, 있어요. 있는데. 그 넣으려고 그냥 받아온 게 있어가지고. 근데 물 넣으셔도 돼요. 이제 네. 포근 이 영하 한 5도? 5도 밑으로 떨어져야지 얼어요. 이제 물 안 얼죠. 안 얼죠, 당연히. 네. 차먼트. 서울 캠핑. 서울 캠핑이라는데. 8,000 주고 사셨다는데. 배터리가 고정식 화장실도 아니고 조금. 서울 캠핑 차먼트. 4개월 출고된 지 4개월 된 차랍니다. 얘가 디자인이 멋있네요. 네? 디자인이. 뒤에가 되게 멋있다. 멋있어요? 뒤에 봐봐. 뒤에 봐봐. 뒤에가 카라반 같아, 카라반. 아, 카라반이네. 와, 이제. 얘는 카라반. 되게 멋있지? 야, 요즘까지 계속 디자인이 좋아져. 아, 그렇지. 이게 갈수록 그 사람 네. 보완하려고 보완하고. 저희. 이게 내가 이게 2탄. 이게 문이 왜 두 개예요? 두 개 문이? 거의 두 개. 문이 두 개야. 위아래. 이게 수납 공간인데. 예. 네. 두 개 다 수납 공간이에요. 아니요, 요거는 거실이에요. 이거는 여기는 수납 공간. 뭐 많이 쓸 수 있는가 보다. 수납 공간이고 여기는 네. 뭐냐면 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테이블 당겨내면 네. 가스가 쓰는 거. 낚시도 하시는구나. 맞네. 우리 또 제철 놀다. 제철 형님 업그레이드네. 제철 형님 업그레이드. 그 당겨서 딱 기역자로 해가지고 올리고 그 불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오, 맞, 비슷하다. 아, 싱크대. 비슷하네. 오, 싱크대네. 맞네. 우와. 아니, 물이 아니고. 어, 야, 약간 다르다. 약간 다르다. 밑에 가스를 내가 쓰는데. 가스를 돼 있고. 물도 여기. 다른 차는 어, 막 이렇게 길게 나온 차가 있거든요. 이거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이거 이게 140만 야. 원. 140만 원. 이것도 옵션이에요. 야. 가스에다가 싱크대에다가 이거 좀 뺄 수가 있어요? 다예요. 물통이 몇 리터예요? 물통이 몇 리터예요? 이게 커요. 저거 다 한데. 예, 몇 리터인지 모르세요? 저거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커. 커요? 네. 물 많이 들어가겠는데? 많이 들어가요. 사용 안 하신 것 같은데. 얼마 사용 안 했어요? 물은 안 썼지. 아니 아니 이걸 사용 안 이거 사용 안 했어요. 사용 안 하니까도 그래서. 가스 가스는 아니, 가스는 여기 들어가는 근데, 건데. 아니, 선생님 지금 저거대 저쪽에 다 놨는데 이게 뭐냐 여기 3kg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5kg짜리 샀더니 안 들어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화장실도 그렇고 이거 나와요 여기서? 아니 안 사용 안 하시는 아, 이거 다 나오죠. 다 연결이 다 되어있어요. 뜨물 또 이런 것도 처음 본다. 네. 오 끝내줬는데 여기 뜨물 찬물 여기서 다 나오죠. 네.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깝다고 안 사용 안 하시고 아니 그걸 아니고 깨끗한 해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 네 근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 이게 옵션이 얼마라고요? 140인 거는 140? 이야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시면 사용하시고 본전을 뽑으셔야 돼요. 140짜리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140만 원짜리. 아 여기가 이제 가스가 들어가는 네, 자리구나 얘가. 지금 해라니까 5kg짜리 들어가는 5kg. 저 뒷면에가 아. 넣어놨어요. 아. 네, 5호에다 넣어가지고 이거 발전기 2kg짜리 넣는데. 발전기는 다 타버린다. 제가 겨울인데 여름에 에어컨 때는. 아유, 사용하고 막 다 안 먹어. 좋다. 야. 어디 갔을 때는 사람들 많을 때는 한번 딱 사용하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맛에 또 좋은 또 힘기가 살때잖아요. 야, 이거는 특이하네. 여기 두 사람이 다니는 여기 밑에는 뭐예요? 제 밭이? 네. 제일 중요 아. 나쁜 게 뭐냐? 주차 네. 시 서울 시내 주차할 공간이 별로 많다. 쉽지가 않더라. 그럼 지금 서울에 계시죠? 주차 어디다 하세요, 그러면? 아파트 보면 주차장 하다가 요즘에는 만들 분들 봐. 예. 저 구탱이 있고. 저는 두 개를 잡고.